베이스 랭킹템들 중 괜찮은 제품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진짜 개존조. 이거 진짜 화잘목 미스트야. 싹 가려지네. 페비칸인가요? 요즘 여돌 하이라이터 느낌 싹 납니다. 이 블러셔 진짜 예뻐. 딱 요런 립 느낌이 싹 나죠. 진짜 겁나 힘들다. 진짜 촬영 세계는 개빡세다. 근데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난 뭘 할 수 있을까? 정신을 차려. 똑바로 차리고 제품을 찾아. 스킨케어부터 먼저 후다닥 하고 항상 재밌는 촬영. 에이씨 떨어뜨렸네. 칼로리도 떨어뜨리고 물건도 떨어뜨리고 얼마나 좋아? 안녕 미우들, 재미포입니다. 안녕. 오늘 메이크업은 바로 B1A4 바로! 오늘 메이크업은 바로 제가 요즘 너무너무 빠져있는 헤이야 죄송합니다. 나 제모 했니? 아이브가 컴백했잖아요. 장원영님의 헤야 무대 속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던데 여름 쿨톤, 여름 브라이트, 그리고 핑크 러버들 소리 질러! 원영님이 쏘아올린 핑크 공! 원영아 고맙다. 그리고 최근에 쏟아진 신상 색조들이도 핑크 컬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장원영님 속민수 할 수 있는 아이템들 빠라바빠밥 쩝쩝쩝쩝 뽑아서 여러 가지 가지고 왔고요. 아무튼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립까지 럭키비키 형광등 탁 핑크 메이크업 제이미포유 미리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스킨케어는 쫀쫀하게 해왔고요. 바로 베이스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톤업의 메인으로 한 베이스 랭킹템들 중 제가 테스트한 제품들 중에서 괜찮은 제품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바닐라코 올데이 프랩 톤업 베이스 핑크 컬러의 썬베이스 제품이에요. 주르륵 흐르는 수분감이 가득한 제형이거든요. 핑크 톤에 보라 컬러가 살짝 섞였어요. 그래서 저처럼 살짝 노란 쿨톤 분들에게도 톤업하기 너무 좋고 웜톤 분들이 화사하게 톤업 커버하기 좋은 썬베이스더라고요. 그리고 건성분들, 수부지 분들에게 적격인 제형이더라고요. 손에 열 많으신 분들은 브러쉬 같이 꼭 써주시길 추천합니다. 피카소 120호의 브러쉬 제품인데 이게 스킨케어 그리고 베이스 제품 사용할 때 같이 쓰라고 나온 브러쉬거든요. 메이크업 전에 피부 온도를 낮춰주셨다면 피부 온도 그대로 메이크업 진행해주시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브러쉬거든요. 여름철에도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브러쉬라서 이거 진짜 화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물먹인 스펀지로 찹찹찹찹 때려 그냥 두들겨서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바닐라코 썬베이스가 촉촉한 제형이라 가지고 속광, 결광 살리면서 베이스 해주기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원영님 베이스 보면은 되게 얇고 뭔가 촉촉한 베이스 하시잖아요. 요즘 베이스 메이크업 트렌드가 그렇기도 하고 피부결을 되게 예쁘게 해주는 그런 썬베이스더라고요. 지성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성 수부지 분들에게는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썬베이스.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팍 컨실러 톤업 베이지 컬러입니다. 여기서 옐로우 컬러랑 살짝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섞어서 다크서클 부위 있죠? 눈 밑고랑 부위라 그래야 되나? 여기 부위 싹 먼저 밝히고 이제 쿠션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옐로우 베이지 컬러가 눈 밑 칙칙함 커버해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올영 랭킹 꿀템 나오는데 이거 진짜 화잘목 미스트야. 이거 제가 두통째 쓰는 건데요. 꼭 필리밀리 이 스펀지여야 돼. 이거를 여기다가 싹싹싹싹싹싹 많이 먹여, 많이. 키친타월에 짜주시면 키친타월이 물을 싹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뽀송해져요. 헤라 블랙쿠션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리뉴얼되고 너무 좋아. 이거 제가 몇 번이나 지금 추천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다른 브랜드 쿠션들은 21호를 사용하는데 헤라는 리뉴얼되고 나서 17호를 사용합니다. 얼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커버 슉슉슉슉슉슉 두들기면서 해주시면 싹 얼굴 속광 결광 싹 살아나면서 아주 예쁘게 커버되거든요. 이게 미스트 빨도 있으면서 바닐라코 썬베이스랑 궁합도 척척 잘 맞는 빨도 있으면서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이 리뉴얼되면서 피부 요철 커버나 피부 결광 이런 표현이나 이런 색상들도 되게 예뻐졌거든요. 얇게 발리는 요 커버감이 하여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모공 부분이 나는 커버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워요. 요런 뭉툭한 브러쉬가 있어요. 이건 필리밀리
데일리 가성 브러쉬 중 하나예요. 쿠션에 이렇게 이걸 묻혀가지고 코 부분이나 나비존에 피부결 반대 방향 있죠? 반대 방향으로 싹 쓸어요. 그러고 나서 스펀지로 그러면 텁텁하지 않게 모공 커버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우들 혹시 올영에 페리페라 쉐딩 스틱 나온 거 알아? 이번에 페리페라 브이 쉐딩 리뉴얼 되면서 페리페라 브이 쉐딩이랑 요 기획전 같이 나왔어요. 싹도 구매를 해봤는데 뒤에 브러쉬가 달려있더라고요. 이 그레이시 쿨 컬러를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코끝부터 동그랗게 싹 다듬고. 근데 얘가 발림성이 되게 좋네. 에뛰드 쉐딩 스틱 아시죠? 그거보다 발림성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근데 에뛰드가 컬러감은 조금 더 진한 느낌? 너 에뛰드 편할 거야? 너 페리페라 편할 거야?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페리페라 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뛰드. 저 에뛰드 사랑합니다. 메이크업 트렌드에 따라 제 답이 갈리겠지만은 요즘 트렌드는 또 약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페리페라 편을 드리겠습니다. 컬러감이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그냥 제가 블렌딩하지 않고 이렇게 긋기만 해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눈 앞머리 살짝 넓혀서 여기만 샥. 뒤에 달린 내장 브러쉬로 쉐딩 진짜 부드럽네. 와, 이게 뭉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쉐딩 스틱으로 한 다음에 조금 더 뚜렷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쉐딩 파우더로 좀 더 또렷하게 쉐딩 해주시면 되겠네요. 더샘 커버 베이지 컬러에 세 가지 컬러 다 섞어서 밝은 컬러 만들어줍니다. 쟤 너무 강렬한 T존이랑 그리고 여기 눈두덩이 칙칙한 부위 여기를 한번 싹 감춰줄게요. 여기에 이렇게 밝은 컨실러 한번 올리면은 아이섀도우 올릴 때 조금 더 아이섀도우가 예쁘게 발색되거든요. 밝은 컨실러를 좀 투명하게 올리고 나서 섀도우 올렸을 때와 비포 애프터가 조금 달라요. 블렌딩 해주세요. 딥브라운 컬러 스틱 쉐딩도 샀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뿔다. 이중턱 차례. 이건 좀 잘못 썼나? 자연스럽지 않을까? 막상 블렌딩이 잘 돼서 막상 이거를 이중턱 부위, 이 턱 부위 하니까 괜찮네. 싹 가려지네. 페리칸인가요? 여기 불고기 담아놓은 거 아니고요? 페리페라 잘 만들었다, 이번 쉐딩 스틱. 이걸 아예 온고잉으로 뽑아주는 거 어때요? 페리페라 보고 계실까요? 페리페라 브이 쉐딩 그레이시쿨 쉐딩 스틱으로 잡아놓은 코 쉐딩 있죠? 요거를 파우더 쉐딩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제 올영 랭킹 파우더 사용할 건데요. 이거 진짜 개존죠.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패트인데 저는 1.5호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색상인데 이거 진짜 쿨톤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뽀용뽀용템입니다. 이거 진짜 수정 화장용으로도 최고예요. 밖에서 엄청나게 놀다가 거울에 딱 봤는데 얼굴이 막 칙칙해 보인다. 그럴 때 어바웃톤 이걸로 그냥 싹 터치해준다? 따라라란 싸라란. 나 얼굴 나 갑자기 뭐 윈터 됐네. 이렇게 돼요. 다 꿀템. 이거 노베브 브러쉬로 사용을 할게요. 요 나비존이랑 팔자주름 여기를 싹 터치해. 기름 번들거리면 안 되는 부분들 있죠? 이마 중앙이라든지 얼굴 중앙 부분들. 여기 지금 기름 잡히면서 갑자기 얼굴 안색 싹 살아나는 거 봐. 얼굴 뽀용뽀용해졌어. 미쳤어. 다시 태어났어, 베이스. 진짜 너 혼내줄 거야. 돈줄 내줄 거야.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 올영 랭킹템에 있었던 2AN 베러미 아이 팔레트 사용해줄 건데 이 2AN의 섀도우 팔레트에서 이렇게 유명했었던 제품은 아이리님이 모델로 사용을 했던 이 2호 페어리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잘 쓰고 이게 인기가 많지만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5호 디어미 제품이에요. 굳이 따지면 미지근 핑크 계열에 속하는데 쿨톤 분들이 정석 음영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는 웜톤 분들이 이걸 사용하자면 웜톤 팔레트가 질렸을 때 핑크 계열에 음영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좋은 그런 팔레트입니다. 일단 오늘 왜 이 팔레트를 선택했냐면 이 헤어 메이크업 사진들 보시면 물론 핑크 컬러가 느껴지긴 하지만 채도 있는 핑크 메이크업 같진 않거든요? 살짝 차분한 뉴트럴한 어느 정도 음영감이 보이는 아이 메이크업이에요. 오늘 사용할 블러셔랑 라이트한 핑크 베이지 컬러를 좀 섞습니다. 핑크기가 싹 올라오면서 예쁘게 깔리거든요. 동그랗게 눈 모양에 맞춰서 한번 싹 깔아주고 이 컬러만을 사용해서 한번 쌍꺼풀 라인에만 자연스럽게 음영감을 주듯이 올영 랭킹템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라이너 인투쿠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도아살몬 이 컬러가 있어요. 뽀용한 핑크 컬러인데 애교살에 전체적으로 샥 깝니다. 애교살을 계속 이렇게 뽀용하게 만들어줘요. 중간 컬러만을 사용해서 애교살을 전체적으로 깔아요. 삼각존 라인까지 샥 깝니다.
눈 밑 음영 라인을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섞어서 애교살 라인을 웃으면서 죄송해요. 저희 오늘 합석 안 해요. 저희끼리 술 마셔요. 이런 눈웃음 만들어주시고 도톰한 애교살 라인 싹 깔아주세요. 끝에서부터 눈꼬리 좀 연장하듯이 쓱 밀었다가 앞으로 오면서 쌍꺼풀 라인 음영 주면서 도톰하게 눈 크기 싹 올려주시면서 음영 블렌딩 해주세요. 쌍꺼풀 라인 살짝 위까지 음영을 줍니다. 그리고 이걸 자연스럽게 또 살짝 연장. 그리고 삼각존도 이렇게 이어주세요. 눈 크기 자연스럽게 커졌죠?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이 조금 더 팥죽 음영 색깔을 사용해서 이 쌍꺼풀 라인 절반까지만 음영을 싹 줍니다. 이 눈끝 라인은 좀 여우같이 싹 올려요. 눈 앞머리를 싹 좀 터줍니다. 그리고 팔레트에 이 컬러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진짜 아이라인으로 그려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이라인으로 그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면 오늘같이 좀 채도가 많이 들어갈 때 메이크업 전체적인 분위기가 강강강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분위기 조절을 위해서 채도로 하고 그다음 붓펜 라이너로 선명함을 살 따줄게요. 눈 앞머리 밑에도 섀도우로 터주기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펄을 사용할 건데 되게 예쁜 펄이에요. 미지근한 핑크 펄입니다. 브러쉬로 눈 떴을 때 보이는 이 범위에 눈두덩이에 그냥 자글자글하게 싹 깔아줄게요. 눈 앞머리 위주로 샥 이런 느낌? 쌍꺼풀 테이프도 한번 붙여볼까? 일본 다이소에서 산 쌍꺼풀 테이프인데 별 차이가 없나? 되게 자연스럽다 이거. 아무튼 저 여기 위쪽에 속눈썹 붙일 건데 톡톡하라 체크 속눈썹 붙이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맨날 붙이는 거. 톡톡 속눈썹 12mm 샥 붙이고 왔고요. 노베브 블랙 라이너로 눈꼬리를 샥 그려줄게요. 원영님이 사실 약간 고양이처럼 눈매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살짝 토끼상이거든요. 꼬리를 좀 살짝 일단 내렸다가 끝을 착 올리는 거예요. 끝을 샥 올려. 끝을 살짝 내렸다가 샥 올리는 느낌? 뮤드 마스카라로 컬링해줍니다. 이제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줘요. 눈 점막 0.1mm, 2mm 여기는 싹 비워놓고 브러쉬 많이 털어내서 감싸면서 눈 밑 전체적으로 점막을 동그랗게 싹 채워줍니다. 포인트는 여기 진짜 여기 삼각존 여기 부분은 비워놔야 되는데 뭔가 채워졌다 이러면 어바웃돈 파우더 팩트 이런 거 뽀용한 엄청나게 하얀 색깔 파우더 팩트나 섀도우로 이 뒤쪽을 하얗게 자연스럽게 싹 밝혀줘요. 그래야지 눈 뒤가 안 답답해 보이거든요. 눈꼬리랑 살짝살짝 만나게 하면서 드림 싹 해주고 여기서 이제 올영템은 아닌데 진짜 저의 개꿀템이 나오거든요? 키레시 베러뮬리 스틱 섀도우 핑크 퍼레이드라는 컬러인데 이거 핑크 러버들이라면 꼭 사야 되는 스틱 섀도우. 이거 지속력도 너무 좋고 그리고 컬러감도 너무 예쁜 스틱 섀도우예요. 웜쿨 평화의 핑크 컬러인데 아무튼 눈이 뽀용하게 올라오고 애교살 샥 예쁘게 핑크 컬러로 예쁘게 올라옵니다. 애교살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샥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밝혀지는데 어떤 메이크업 섀도우 컬러에도 자찰떡인 그런 컬러예요. 아까 우리 사용했던 이 핑크 펄을 마지막으로 눈 동공 밑에 샥 올려. 그리고 홀리카홀리카 핑크 어텐션 나와줘야 돼. 완전 핑크 빔 섀도우인데 눈 동공 밑에 이렇게 깔아줘도 이쁘고 눈 앞머리에 이렇게 싹 깔아줘도 이뻐요. 요즘 여돌 하이라이터 느낌 싹 납니다. 이제 저는 언더 속눈썹 붙이고 오도록 할게요. 톡톡하라 언더 속눈썹까지 붙이고 왔어요. 어우 느낌 완전 다르다. 반대쪽도 다 끝내서 왔어요.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쌍테를 해봤는데 나름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지금 올영 랭킹템에 있는 에뛰드 신상 블러셔인데요. 에뛰드 하트팝 엄지손가락에 이 속눈썹 뭐니? 에뛰드 하트팝 블러셔 블루밍 핑크. 요게 엄청 뽀용한 웜쿨 평등 블러셔예요. 이번에 에뛰드에서 팔레트랑 같이 출시한 핑크 블러셔인데 어떤 사람한테 올리면 아쉬운 뽀용 핑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를 되게 예쁘게 원영이스럽게 발색하는 법을 알아냈어요. 이런 라벤더 컬러가 필요해요. 이거는 릴리바이레드에 엄청 흰기가 섞인 라이트한 라벤더 블러셔인데
먼저 이 컬러를 볼 전체적으로 싹 깔아줘요. 근데 이건 티도 안 나거든요? 살짝 파우더 깐 것 마냥 올라와요. 그래서 약간 볼 전체적으로 칠해줘도 앞볼 전체가 밝아지는 느낌만 나는 파우더 블러셔거든요. 그러면 노란기도 딱 잡혀요. 이 메이크업 하면서 살짝 올라오는 유분감과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칙칙함이 싹 잡히거든요. 이런 걸 코끝에 발라줘도 이뻐. 이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이쁘거든요. 이렇게 웃으면서 볼 전체에다가 딱 깔아주는 거예요. 코끝이 넘어가면 중안부 길이에 타격이 오니까 저는 코끝은 넘어가지 않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딱 컬러감을 주세요. 이 블러셔 진짜 이뻐. 근데 제가 또 추천할 게 있어요. 조금 더 나는 채도 있는 느낌을 원한다 하면 제가 발견한 게 클리오 에어블러 힙블러쉬예요. 살짝 볼 가운데다가 이렇게 싹싹싹싹싹 레이어링을 해주면 핑키쉬해집니다. 눈 밑에 싹 해주고 속광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가 글린트 스틱 하이라이터 가져왔는데 요거는 그냥 냅다 이렇게 싹 깔아버리면 이제까지 공들여서 올린 베이스 메이크업이 다 밀리면서 세수해야 되는 낭패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팁 브러쉬 이런 거에 따로 이렇게 묻혀주셔야 돼요. 광대 라인에 싹 올려주시면 따로 크림 블러셔 같은 거 안 올려도 그 속광 느낌 싹 나오거든요. 저는 이 글린트 스틱 하이라이터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살짝 앞볼까지 싹 터치해주면은 앞볼 볼륨도 좀 살아나 보이겠죠? 크림 블러셔 같은 거 잘못 사용하면 요철이랑 모공 싹 부각되는데 매트 파우더 블러쉬 사용하고 이렇게 스틱 하이라이터 사용해주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눈화장에 사용했던 요 홀리카홀리카 핑크 어텐션을 하이라이터로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코끝이랑 아우 브러쉬 더럽게 발색이 안 되네. 이거 좋은 건데 코끝은 안 되겠다. 끝에 이렇게 가로로 싹 발색을 해주고 핑크빔이 굉장한 섀도우인데 하이라이터로 사용하기 좀 안 부담스럽거든요? 콧대에 짧게 끊어서 싹. 자 이제 립 메이크업 할 건데 더샘 컨실러 펜슬로 제 선명한 립 라인을 싹 다 지워버립니다. 이거 요즘 제가 하는 립 메이크업 방법이거든요? 손가락으로 아니면 뭐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요. 요 삐아 아몬드 베이지 쉐딩 펜슬로 입술 음영을 싹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 산을 좀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입술 밑에 음영 넣어주고 입금 플러피 립 펜슬 플래리 베리 컬러 블러 타입 부분으로 입술 3부분 먼저 터치를 이렇게 하고 핑크 립 바를 때 입술 라인이 그대로 있으면은 촌스러워져서 이렇게 좀 제 입술 라인 다 지우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얼터너티브 립 포션 바미로즈 프레쉬 로즈 컬러 미지근한 장미 핑크 컬러인데 봄웜 더 여쿨들까지 잘 쓸 수 있는 장미 핑크 컬러예요. 입술 전체 이렇게 싹 발라요. 입술에 사이사이에 스며드는 제형이라 입술 컨디션 안 좋을 때도 괜찮더라고. 사실 이거 치크로 써도 이쁘거든요. 약간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 치크로 써도 이쁩니다. 여쿨분들. 발라준 다음에 요 립 컬러 한번 표현해 볼게요. 빈스 로글로우 젤 틴트 피버. 약간 뉴트럴한 장미 레드 컬러. 요 컬러를 입술 안쪽에 이렇게 깔아주면 딱 이런 립 느낌이 싹 나죠. 좋아하면 너무 예쁜 것 같아.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그 눈썹은 삐아의 소프트 그레이 색상. 이거는 올영템은 아닌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브로우 컬러고 삐아의 숨쿨템이에요. 부드러운 그레이 색상인데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아이템? 얇은데 세미아치형처럼 느껴지는 눈썹이라 그래야 되나? 살짝 곡선을 이루는 눈썹을 싹 그려줄게요. 눈썹 앞머리는 최대한 스크류 브러쉬 이용해서 막 그냥 갖다 문대면 최대한 자연스러워 거든요. 브로우 컬러로 싹 마무리만 해줄게요. 이거 진짜 개 좋은 조템.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다 끝이 났는데요. 색감이 비슷한가요, 미우들?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봤는데 우리 미우들이 좀 비슷하게만 느꼈으면 좋겠고 이 컬러감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미우들.
제 눈엔 색감이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가 올영템들로 우리 원영이 헤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오늘 제가 소개한 아이템들 중 우리 미우들의 최애템은 무엇인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 우리 미우들이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 있었다면 아니면 영업당한 아이템 있었다면 댓글로 달아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포유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 채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우리 또 만나요. 제발. 그러면 안녕.